자 지금 그 오랜만에 저 그 유진 씨도 오셨고 네네. 처음으로 이승기 씨가 나오셨으니까 네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 늘 검색을 올려드리는 게 있었는데 맞아. 검색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청률을 올려주십시오. 시청률을 네. 올려주시고. 시청률을 올려주시고. 네. 아니 지금 다들 누가 범인인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보니까 네. 배우 뭐 안재성 선배, 안재욱 형님, 네. 뭐 우리 경수진 씨 뭐 이렇게 보니까 이름만 보면 다 범인을 할,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름에서 풍기는 네. 느낌. 아, 오둘둘오님의 상상력이 최고네요. 네. 쥐가 범인이네. 그럴 수 있죠. 쥐가 범인일 수 있어요. 아, 이 와중에 그렇게 19금에 좀 약간 그런 장면도 있고 막 그런데 0477님 두 분 이번에 러브라인은 있으신가요? 하셨네요. 있지 않을까요? 저와 둘이요? 아니 러브라인이 있겠어요. 러브라인 말고. 아, 그죠. 의그. 각자. 네, 각자 아, 커플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좋네요. 네. 있죠. 네, 각자 커플이 있습니다. 그래 러브라인 그런 거 찍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아, 오히려 다 막 살인 그런 거 막 현장 막 이러다가 네. 피가 나오고 하다가 그런 알콩달콩한 걸 찍는 순간이 가끔 있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귀하죠 그런 신이. 네, 귀해요. 예.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러브라인이. 예. 누구와 러브라인이 있는지는 못 밝힙니까? 저는 경수진 씨랑. 네. 진짜요? 저는 사실 딱히 러브라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 러브라인이면 러브라인. 뭐 굳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네 박주현 씨. 박주현 씨. 박주현 씨. 야, 다 있네. 이렇게 다 짝이 있어. 그럼요, 있겠죠. 액션 다 짝이 있어. 드라마에 다 짝이 있는데. 드라마 짝도 부러워 또. 다 부러워. 짝은 다 부러워. 젓가락 아니, 인상을 잡아 빨리. 그만해요. 아까요 밖에서 들으니까 5월에 신부가 될 거예요. 그것만 밝힌 거야 무조건. 네. 직장과 그것만 잡으신 거예요? 아, 다 잡혀. 아니요, 그냥 다. 주례, 사회, 축가, 뭐 헤어 메이크업 다 잡혔어. 다 잡혔는데 신랑만 없어 지금. 야, 빨리 해야 되겠네. 아, 근데 5월이기 때문에 예. 올해 5월일 수도 있고 내년 5월일 수도 있지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야, 목격담이 올라옵니다. 이제 네. 두 분의 목격담이 네.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승기 씨가 하나 읽어볼까요? 아, 0126님. 동원예비군 마지막 차 때 예전에 근무했던 증평부대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이승기 씨를 봤습니다. 이거 뭐 딱 벌어진 어깨와 비율이 좋으시더라고요. 같은 부대에 나온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항상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우리 또 흑표부대. 예. 흑표부대. 흑표. 선물 뽑아요? 예, 하나 더. 자, 딱 뽑아서 딱 보여주세요. 자, 앞에 보여주세요. 자, 뭔가요? 항문 좀 놀릴 수 있어요. 항문 클렌저와 티슈. 축하드립니다. 항문을 줄 수는 없고요. 예. 뽑으시는 분들은 항문 보면 놀래. 나 잠깐 감췄잖아 이렇게. 내가 뽑고 감췄어요. 사고인 줄 알고. 뭐지? 항문을 주는 거지? 몰카인 줄 알고 이거. 한 개 더 있어. 이거 말고 또 한 개 더 나오니까 또 뽑아보세요. 예. 네.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읽어주세요. 네, 희준 씨다네. 이준 배우님 예전에 넝쿨땅 촬영할 때 신천동에서 목격했어요. 그때 사장님 역할로 하시던 나왔던 레스토랑이 거기였던 것 같은데 진짜 실물 보고 깜놀.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116하나님 지금도 잘생기셨거든요. 감사하죠. 생각보다 잘생겼다고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생각보다 머리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생각보다 날씬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거 하나 네. 뽑아주세요. 또 우리 희준 씨께서도 자 자 116 하나님께는요 뭔가 왁싱 상품권. 여기는 되게 이렇게 클리닉 같네요. 네. 신박하죠. 예.